또 윤회를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윤회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물었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윤회를요. 이 자연적 윤회, 인위적 윤회가 있는가 하면요. 또 윤회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볼 때요. 이제 첫째, 타력적 윤회. 자, 이게 타력적 윤회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죠? 예, 자력이지. 윤회다 이 말이죠. 타력이. 이두 가지로 또 가는. 그래서 타력적 윤회는 뭐를 말하는가? 이게 자연적 윤회예요. 말만 달리했지 말입니다.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자연적 윤회다. 타력적 윤회. 자, 그러면 타력적 윤회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타력이라는 것은요, 우주 대기가 작용해요. 우주의 대기가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 대기가 작용하면은요, 그 작용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윤회. 우주 대기의 작용에 따라서 일어나는 윤회. 우주 대기. 이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작용해가지고 이것을 작용함에 따라서 윤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주 공간을 어떻게 얘기한가 하면,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이렇게 했죠? 금성님? 우는 사방 상하왈 위지우요. 주는 왕 고구마왈 위지주라. 그랬죠? 이게 지금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우주는 무한 공간이라니까요. 또, 무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한 공간, 무한 시간에 하나가 있는 것이 더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금성. 자, 우주 허공 공간은 무한 공간, 무한 시간이니까요. 그 무한 시간에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우주에는요. 기가 있죠. 자, 맞죠? 예. 자,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여기 뭔가 무한 동력. 무한 동력이 있다. 무한한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 동력이 말이죠. 우주를 돌린다니까요. 그렇죠? 우주를 돌리잖아요. 지구 자전 속도, 지구 공전 속도,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자전 속도, 공전 속도. 그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튕기지 나가도 안 하잖아요. 만유인력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리고 어지럽도 안 하잖아요. 왜 어지럽도 안 하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돌아도. 대기권이 같이 도니까. 그래서 지구가 도는 데 있어서 지구 하나만 그냥 돌면은요, 다 그냥 KTX가 300km, 한 시간 300km 나잖아요. 이게 300km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엄청난 속도로 돌잖아요. 그 도는데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그것도 어지럽도 안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가면요. 대기권이 같이 도는 거예요. 이 대기권을 우주 무한공간을 돌리는 힘이 뭔가 무한동력이거든요. 이 무한동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윤회가 타력이다. 자기도 모르게 이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타력적 윤회다. 그게 자기 개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말이죠. 타력에 의해 갖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자연적 윤회라 그러고 또 타력적 윤회라 그러고. 그래서 무한 공간의 무한 동력. 그 무한 동력. 그 무한 동력을 대종사님께서 일연상 진리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타 인자 진리장 마지막에 일연상 진리장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어찌한다 그랬죠? 무시강급으로 또 어쩐다 그랬죠? 은연자제한다.
멋지죠? 이거 보세요. 이 말씀 말이죠. 우주 만유 진공묘요의 초하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강급에 무한시간이죠. 그 무한시간에 말이죠. 은현자재한다. 은은 숨는 거죠. 현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들이 말입니다.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보세요. 제 숙소 앞에 말입니다. 지금 단풍이 홍단풍이 촥 지금 피었어요. 홍단풍이. 자, 그래서 내가 그 사진 하나 찍을까 하다가 해서 페이스북에 올릴까 하다가 아직 지금 못했어요. 제가 언젠가 할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것이 아이 겨울 돼서는 싹 다 없어졌다가는요. 또 이 봄이 되니까는요. 홍단풍이 촥 단풍이 폈잖아요. 피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 모든 우주 만유가 다 은연자재하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숨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타력적 윤회다. 맞죠? 아, 윤회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입니다. 사람이 뭐 죽어가지고 뭐 개돼지 되고 하는 것만 윤회가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의 작용 자체를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윤회로 보는 것이죠. 윤회로.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일현상 진리자에는 진공묘의 조화는 진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는 그런데 그런데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강급에 은연자재한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타력적 윤회다. 우리도 이런 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현재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요. 지금 우리 선생님도 말이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과정이 있다. 오늘의 지금 있죠. 지금 있는 것이요. 그 무한 동력. 이게 이해 가지고 자연적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타력적 윤회다. 이거는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힘, 진리의 작용 따라서 무한 동력의 힘에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윤회 돈다. 모든 별들이 다 돌잖아요. 근데 별들이 다 도는데 질서정연하게 돌기 때문에요. 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박치겠다 소리 못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박치겠다 소리요. 왜인가 하면요.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도는 거예요. 그 수만 개의 별들이 말입니다. 자기 궤도를 따라 도는 거예요. 이게 윤회다. 윤회가 크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그 타력적 윤회. 그 다음에 자력적 윤회예요. 이건 뭔가 하면요, 유정물들이 이제 유정물들이 유정물들이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쓰잖아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은 자기가 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쓰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요, 그것이 뭐를 만들어내냐, 윤회를 만들어낸다.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자력적 윤회라고 지금 하는데요. 이 타력과 자력은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이 두 가지 윤회를요, 이제 이게 이제 자력적 윤회인데 이것이 이제 유정물들이 육도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력적 윤회예요. 유정물들이 육도 변화한다고 이제. 육도로 변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자력적 윤회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자력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타력의 근본이 된다. 참, 이거 멋집니다. 참,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된다. 그런가 하면요. 타력은 또 뭐가 근본이 됩니까? 자력의 근본이 된다. 자, 이 두 가지가요 서로 상승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건 진급하는 사람이에요. 상승적으로 작용하면요 이 두 가지가요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고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이것이 서로
향상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진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말입니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쇄적 방법. 상쇄적 관계로 자력과 타력의 관계가 상쇄적 관계가 될 때, 상쇄적 관계가 될 때 이거는 뭔가 뭐예요? 강급하는 사람. 강급하는 사람. 그래서 자력이 없으면은 타력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타력이 없으면은 자력이 또 굳건해지질 않아요. 굳건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강급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타력은 자력을 불러오고 자력은 타력은 타력은 자력을 불러오고 할 때 이게 뭔가 하면요. 상승적 작용하고 진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육도 윤회에서 우리가 진급하는 윤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강급하는 윤회를 하는 거다. 윤회가 이렇게 진급과 강급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른들 말씀해요. 중요한 것이요. 우주 대기가 제호일심 이 뭔 말입니까? 우주 대기가 우주의 큰 깃털이 말입니다. 우주의 큰 깃털이 어디에 있다? 일심에 있다. 일심에 있다. 자, 그래서요. 일심이 되어버리면은요, 우주의 대기 타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타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인선지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말입니다. 일심이 지극하셨죠? 그래갖고 천력을 빌리는 거예요. 천력을 빌린다 그러죠? 하늘의 힘을 빌린다. 이건 뭔가 하면요, 우주 대기를 우리가 빌리는 거예요. 그럼 우주 대기가 어디인가 하면 일심이 될 때, 마음이 집중될 때, 그 속에서 말이죠. 엄청난 우주의 대진리의 타력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위력을 빌려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 그러죠. 은혜 받는다.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이죠. 그 사람은요, 진급하는 사람이 타력을 쉽게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종교 신앙도 말이죠. 타력적 신앙이 있고요. 자력적 신앙이 있어요. 타력이 주가 되는 신앙은 어떤 종교입니까? 서양 종교죠. 자력이 주가 되는 종교는요? 동양 종교죠. 자, 이렇게 딱 우리가 가를 수는 없는데, 이 보면 대체로 이런다, 이 말이죠. 보면 대체로. 그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자타력 병진 신앙이에요. 자타력 병진 신앙. 그래서 자타력을 병진할 때, 자력적 윤회, 타력적 윤회를 우리가 말이죠. 스스로 조절해 가는 거지. 이 윤회가요, 그래서 이제, 윤회가 그러면 우리가 육도로 한번 이제 축소시켜 봅시다. 지금까지 윤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죠? 이제 육도 윤회로 한번 우리가 축소를 한번 시켜보자. 이 말이죠. 자, 지옥은 뭔가 하면요. 육도 중에서도 현실 육도와 심상 육도가 있어요. 육도가 있다 말이죠. 마음속에서의 육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 육도로 볼 때 지옥은 뭔가 하면요, 이 가장 고통이 심한 세상이에요. 이 지옥은요, 가장 고통이 심한 세상, 그거를 지옥이라고 했다 말이죠.
그래서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지옥에 떨어지면. 현실 욕도 중에서 지옥. 이건 고통하고. 악인은 뭔가 하면요, 지옥보다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덜한데, 반면에 말이죠, 굶주림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굶주림의 고통. 그래서 악인은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죠? 뭐다? 악에 대해서요? 굶주림의 고통. 이걸 우리가 악이라고 그런다. 축생은 뭔가 하면요,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축생은요, 탐욕이 가득한 세상. 그걸 축생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발 달린 짐승에서부터 새, 고기 이런 거지. 자,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유적물 중에서도요, 유적물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윤기가 가까운 것이 뭔가 하면요, 어떤 유적물입니까? 개요. 어제 하여간 애견을 차에다 다 태워 댕기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어젠가 어디에서 차를 타봤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앞자리에다 둘이 탔는데, 한 마리씩을 같이 들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두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유적물 중에서도 가장 윤기가 가까운 것이 뭔가 하면요,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네발 달린 짐승. 이거를 우리 계문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 사육이에요. 사육. 제가 교당 다닐 때 말이죠, 사육이 뭐냐 하는 질문이 법회 시간에 나왔다니까요. 사육이 뭐냐? 그러니까 이건 네발 달린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사육이라고 네발 달린 짐승이냐? 이네발 달린 짐승이 유적물 중에서는 가장 인간과 윤기가 가깝다. 아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축생. 그다음에 아수라도는 뭔가 하면요, 아수라는요, 노여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아수라는 노여움, 진심으로 가득 찬 세상. 그것을 아수라도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남의 잘못을 철저하게 비판해요. 그리고 규탄해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곳이 뭔가 하면 아수라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뭔가 하면요, 이제 인도지요. 우리가 말하는 인도. 인도는 인간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도 중에서 제일 선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도예요. 인도가. 천도보다도. 그래서 천도는 뭔가 하면요, 행복이 두루 갖춰진 세상. 그래서 이 천도는요, 천도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쉬는 곳. 일시적으로 가서 쉬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인을 지으고 관을 받고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요, 쉬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은 계속 윤회하잖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근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공부에 힘이 생긴 사람은 말이죠, 그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가지고 잠시 쉴 수가 있다니까요. 쉴수 있는 그곳이 천도라고. 이래 돼 가지고 현실 육도가 건설되는 거다 이 말이죠. 현실 육도. 그래서 이제 이 현실 육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심상 육도가 있다. 마음속에서 육도가 있다. 마음속에서 육도를 한번 살펴봅시다요. 지옥은 뭔가 하면요, 현재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찼을 때, 번뇌로 가득 찼을 때,
그걸 뭔가 하면요, 지옥이라 그런다. 번뇌로 가득 찼을 때. 자, 그래서 이 현실 육도, 심상 육도 중에서요, 지옥은요, 번뇌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번뇌를 뭐로 그런 거면 탐심이라. 탐진치 삼독심 그러죠? 삼독심, 탐심. 욕심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이 말입니다. 번뇌로 가득 찼던 번뇌가 많다 이 말은 말이죠. 욕심이 많거든. 욕심 끝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내 마음대로 잘 돼버리면 말이죠. 번뇌가 안 생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그 근본 원인을 찾고 찾아 들어가면은 탐심이다. 욕심이다. 이 말이죠.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번뇌가 가득 차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옥. 악인은 뭔가 하면요. 제가 이거 거꾸로 했죠. 이것이 탐심이 아니라요.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요. 성내는 마음이에요. 성내는 마음이에요. 가득 찬 것이죠. 성내는 마음이. 그 다음에 악인은 뭔가 하면요.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게 탐이에요. 악인은. 악이가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찰 때, 현실적으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우리는 그 악이라고 그런다. 악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은 진심이고요. 지옥은 진심이고, 악인은 뭔가 하면요. 탐심이에요. 탐욕으로 가득 찰 때. 그 다음에 축생은 뭔가 하면요. 내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을 때. 예,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가 심상에서 볼 때 우리는 말이죠. 심상으로 볼 때 그걸 축생으로 우리가 축생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축생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 치심이죠.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삼악도가 뭔가 하면요, 심상에서의 삼악도는 뭔가 하면요, 삼악도의 근원은 탐진치다. 아시겠죠? 예. 탐진치에 따라 가지고 삼악도가 건설되는 거다. 우리 심상 속에서, 마음 세계 속에서의 삼악도가 건설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뭐 아수라는 뭔가요? 비판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말이죠. 비판하는 마음에 떨어졌을 때 아수라를 받는 거다. 자, 그리고 천상은 아까 말한 대로 크게 쉬는 마음, 대휴대헐. 대휴대헐. 크게 마음이 탁 고요하게 비어졌을 때, 그때는 내가 천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반선반악이 될 때는 그걸 인도다. 이제 인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심상에서, 마음 세계 속에서도 육도가 이렇게 이제 건설되고, 또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런 육도가 실제로 건설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 세계를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윤회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윤회라 그런다. 윤회.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연적 윤회, 타락적 윤회 그랬죠? 그 이 윤회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자, 그러면 이 윤회의 그 원인이 뭐냐? 윤회의 원인은 뭡니까? 윤회의 원인. 윤회가 일어나는 원인. 예, 업이죠. 예, 업이에요. 자, 이 업이 이제, 이 업을 이제 지금 산스크리트를 뭐, 카르마. 그러죠. 카르마. 그래서요, 인과, 윤회, 업, 이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과, 윤회, 업, 이거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원인은
이 업이라니까요, 업. 자, 업인데. 아까 제가 자연적 윤회, 타락적 윤회 그랬죠? 그 윤회가 일어나는 원인의 업을 뭔 업이라 그랬습니까? 알죠. 천업이죠. 그럼요. 예. 천업이죠. 자. 우리가 천업천업, 그래. 하늘의 업이죠, 이건요. 그러니까 하늘의 업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다 가지고 다 태어났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자연적 윤회죠. 이 업에 따라서 도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업은 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정영제의 강, 아니,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가게, 은연자재한다 그랬죠? 그 힘, 그걸 뭐라 그러냐? 천업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그래서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천업 그랬다, 이 말이죠. 천업이라 그래요. 자, 천업.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천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예. 거역하지 말아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거역하지 말아라. 하면은 할수록, 이건 뭔가면요, 뭐가 따르냐? 괴로운 거예요. 맞죠? 천업에 근역하면은 말이죠.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들의 고통들이요. 천업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윤회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거부하지 말고 순응하는 거예요. 자, 순응, 잘 거기 따라 그냥 순응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진리가 말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맞죠? 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죽게 만들어 놨다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 이게 내가 이 몸뚱아리 갖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이 몸뚱아리로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바꿔갖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바꿔와야지. 그러니까 바꿔오도록 만드는 그 업이 말이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고가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은 고로 보셨잖아요. 고로 봤는데 원불교에서 뭐로 봅니까? 은으로 보는 것이죠. 은혜, 엄청난 은혜의 덩어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작용 자체는요, 이 천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자체는 말이죠. 언제 은혜의 덩치다. 그래서 인원상 진리는 은혜의 덩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원인이 첫째는 이제 업인데 천업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정업이라고. 정업이죠. 예. 자기가 자기 업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지어서 받는. 자기가 자기가 이걸 정업이에요. 그래서 이 정업에 따라 가지고 인위적 윤회, 인위적 윤회, 자력적 윤회가 생겨나는 거다. 맞죠?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해놔야지. 이게 윤회를 우리가 토를 떼는 거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업에 따라 가지고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력적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위적 윤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거부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순응하라 그랬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지어야 한다. 잘 짓자. 잘 짓자. 이게 뭔가 하면 정업을, 자력적 윤회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잘 짓자. 그래서 우리는요, 잘 지어가지고 이 정업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심신작용은 자기가 하잖아요. 그 자기 심신작용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경계마다 하는 그 심신작용을 스스로가 말이죠, 깨닫고 잘 심신작용을 잘 짓는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정업을 해결하는 길이다.
자력적 윤회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래서 감급이 안 되고 진급으로 가는 길이 그게 뭔가 하면요, 잘 짓는 공부를 하는 거다. 이래서 윤회가 대충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선생님 이해 가셨나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참 하여간 우리가요. 글쎄 대종사님의 이 지금 이 진리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이죠. 포괄적이고 우리가 단순히 말이죠. 육도 윤회 그래가지고 육도 그 천도인도 하기 축생수라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는 것만 윤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윤회가 아니다. 그래서 윤회는요 진리의 변화의 이치 전체를 다 윤회라고 본 맞죠? 진리가 변하는 모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 있잖아요. 모든 움직임은 다 어디나 도는 거다. 맞죠? 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오늘 방송 녹화 강의하러 여기 왔잖아요. 왔다 또 내 숙소로 끝나고 나면 갈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의 사물을 볼 때 하나의 사물을 볼 때 평면적으로 보지 말아라. 평면적으로 보지 말아라. 이 말이 뭐 말입니까? 입체적으로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평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계속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은요, 변하는 거. 변하는 이치를 이 속에다가 작용을 우리가 변하는 이치로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거든. 그래서 윤회는 말이죠. 윤회는 입체적인 것이다. 평면적으로 우리가 보지 말자. 모든 사물을 볼 때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윤회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천도제 의식은요, 원불교의 모든 천도제 의식은요, 이 진리관에 입각해갖고 이 윤회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윤회를 멋지게 해결하는 것이든. 자, 그러면 윤회를 어떻게 해결하냐. 천도제요. 앞부분에는요. 우리가 원불교 천도제를 지내는데 앞부분은 말입니다. 앞부분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앞부분은요. 정곡을 푸는 앞부분, 천도제 앞부분은 정곡을 풀어요. 이게 정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고받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평생을 주고받으면 그 살았을 때 서로가 정곡이 쌓인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 윤다님 아들 딸들이 항상 잘합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예. 그냥 그러잖아요. 자, 그 어떤 분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들 때문에 기도하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말입니다. 인간을 생활을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주고받고 하는 얽힌 정곡들이 수많은 정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곡들을 죄를 통해 갖고 다 푼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불교에서는 이런 의식이 없죠. 이 정곡을 푸는 의식이 없다니까요. 근데 원불교의 천도제는요, 이 정곡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정곡을 푼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떠나시는 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냥요, 아니 돌아가셨더라도요,
아이고, 어머니 잘 죽었어. 그러버리면은 가는 양반이 얼마나 서슴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하면, 잘 가라고 하면요. 그 섭섭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 전곡들을 싹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푸는 것은, 마음을 푸는 것은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 자력적이에요. 스스로가 자력을 잘 챙겨가거라 하는 것을 이 천도제의 앞부분에서 자력의 윤회를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맞죠? 다 잊어버리고 잘 가십시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절을 하는지요. 천도제, 우리 원불교에서 천도제 앞부분에 하는 절, 몇 절 합니까? 창탄이. 두 번 하죠. 누구한테 합니까, 이건요? 영가한테 하죠. 앞부분은 영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영가한테, 그리고 헌금금 넣고, 그러고 하죠. 고사 읽고, 그러고 나서 절 두 번 하죠. 절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말이죠. 이거는요, 이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부분이 원불교 천도제의 의식이다. 앞부분의 의식이다. 그러면 뒷부분은 뭔가 하면요. 뒷부분은 뭔가 하면요. 타력을 빌리는 거예요. 자, 타력적 균해. 타력을 빌립니다. 그러면 원불교 천도제에서는 누구 타력을 빌립니까? 흡심불의 타력을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전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절을 몇 자리 합니까? 네 자리 하잖아요. 이 네 자리는 누구에게 하는 절입니까? 그렇죠. 법신불 전에 하는 절이죠. 우리 부모님 잘 봐주라고. 맞죠? 이게 분명하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잘 봐주시오. 그렇게 하고 천도법문 하고 그렇게 했는데 타력을 빌리는 타력을 빌리는. 그래서 당신 힘으로 자력으로 못 가면은요, 자력으로 못 가는 영가에게 말입니다. 타력의 힘, 법신불의 힘, 타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원불교 천도대의 뒷부분이다. 우리 천도대 좋죠? 정업난면이라고 쓰셨는데, 자기가 지은 업은 하기 어렵다. 근데 그 타력으로 대리운전이 될까? 아이고, 아니죠. 정업은 그런 게, 이거 보세요. 정업은요, 이 정업은요, 이 자기 심신작용 따라서 자기가 지은 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것을 남에게다가 퍼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양보할 수도 없어요. 양보가 안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물건은 말이죠. 좀 도와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도와주는 그 자체도 업이라니까요. 맞죠? 아니, 내가 옆에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돈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교당에서 뭐, 교당 공사한다 그래요. 아주 농촌 교당이었어요. 그래서 농촌 교당에서 교당 건다 한다 그래서 돈 50만 원 내가 보냈어요. 그 50만 원 보내고 오늘 이제 카톡이 왔어요. 아주 감사하게 잘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또 그렇게 보냈어요. 문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나한테는. 맞죠? 그래서요. 자기는요, 이건 정업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마워할 거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아, 내 업은 내가 지은 거 아닙니까? 내가 50만 낸 것은 내가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양반한테 내가 저 복을 짓도록 넘겨줄 수 있으면은 감사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 정업은 난면이죠. 그런데, 받는 데 있어서 다
탈약을 빌려 갖고 받는 거하고 탈약 없이 자력으로만 받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안 그러셨습니까? 자, 우리가요 정업을 받는 순간 또 짓지 않아요? 짓죠? 받는 순간 짓는데 받는 그 순간에 탈약이 와서 미치면은요 그 받는 순간에 탈약에 의해 가지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 받는 그 순간에 또 짓거든요. 그런데 짓는데 탈약이 와서 와지면은요 그 탈약은 말이죠 자력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 면해 주진 못한 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것이 지금 그래서 우리 천도제는요 후반부에는요 탈약, 탈약을 빌리는. 그래서 전반부에는 자력을 북돋아 주고 후반부에는 탈약을 빌려 가지고 가시는 영가가 말이죠. 참 그 자력과 탈약에 의해 가지고 당신의 후생길을 멋지게 이렇게 참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영가가 되기를 우리가 축원해 주는 그런 제가 우리 천도제 의식이다. 멋지죠? 자,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천도제는요. 그래서 원불교의 천도제는 경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내가 바나나 놨다는 얘기 했죠? 그 바나나를 놓은 그 교도님이 말입니다. 그 죄를 다 지내고 나서 입교를 탁 했어요. 해가지고요. 화스마지 합창단 활동을 하고 말이죠. 하는데 엄청난 교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죄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말이죠. 그렇게 돼가지고는요. 완전히 그냥 원불교의 아주 핵심 멤버가 됐다니까요. 부산교구에서 원불교의 핵심 멤버. 그 멤버가 아들 천도제 지내고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종제를 지낼 때 바나나를 갖다가 이렇게 놨다니까요. 이런 천도제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천도제는 모든 것이 다 윤회에 해가지고 되어지는 이런 그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윤회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하는 것도 괜찮겠죠? 예.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